4월 4일 한국 전북 군산시는 3명의 베트남 유학생이 격리 거주지를 스스로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3명은 모두 군산대 학생으로 26세에서 29세의 남자 1명과 여자 2명입니다. 3명은 3월 28일 한국에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현지 보건기관의 요청에 따라 격리되며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4월 3일 저녁 7시쯤 지방의료원은 3명 중에 1명에게 전화를 했고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격리 과정의 건강검사를 위한 절차입니다. 이 학생들이 14일 동안 격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의심한 의료 직원은 경찰에게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한국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3명의 유학생은 휴대폰 추적을 피하고자 모두 거주 시설에 휴대폰을 두고 은파호수 공원에 걸어 갔으며 밤 12시경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명은 5시간 동안 외출했습니다. 현재 시는 이들 유학생에 대한 격리 조치 후 법무부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으며 조만간 강제 출국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 3명의 유학생은 그들의 격리 거주지를 자발적으로 이탈했다면서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 내 외국인 구분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관련 댓글을 남긴 베트남 네티즌은 대부분 3명 유학생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창피하다고 하며 강제 출국 결정을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달에 새로운 확진자의 수가 계속 보고된 한국 당국은 사회 격리 시간을 4월 19일까지 두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최신 규정에 따르면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어기면 검역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월 4일은 유엔 회원 국가들이 함께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전쟁 이후 지뢰 문제 함께 극복, 안전 생활을 가져온다는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주 베트남 한국 코리카와 유엔 개발계획의 대표는 베트남 정부와 긴밀하게 협동해 이 운동에 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코리카와 유엔 개발계획은 지뢰 불발탄 통합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베트남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한 2년 이후 광빈과 빙빙에서 15,000여 헥타르 탐지를 작업했으며 위험지역 3,000 헥타르 지뢰를 제거했습니다. 더불어 프로젝트는 75,000명의 신체 장애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그 중에 전쟁 후 지뢰의 피해자가 9,100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약 8만명의 지역주민과 학생은 위험지역에서 잠재적 지뢰 위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조한덕 코이카 베트남 사무소장은 지뢰, 불발탄 통합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은 베트남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4월 4일을 맞이해 사피, 사람, 평화, 번영, 환경을 핵심 가치로 삼고 베트남의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코이카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유엔 개발계획의 다른 파트너와 코이카는 관지와 트어티엔 후에와 같은 심한 영향을 받는 여러 지방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과 코이카는 2030년에 국민에게 전쟁 이후 지뢰, 불발탄의 제거 작업과 동시에 지뢰 사상자를 완전히 멈출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베트남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박항서 감독의 연봉과 관련된 정보는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베트남 언론과 축구 팬들은 한국인 감독은 연봉을 줄여 베트남 축구의 어려움과 나누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축구팀은 연습을 하지 못하지만 박 감독은 평소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FF에게 제의를 받지 못할 때 한국인 감독의 급여를 줄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BFF의 한 지도자는 박항서 감독의 기여로서 박 감독에게 맞는 경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박 감독님도 코로나19 방역 프로그램을 위한 의미로운 지원 활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정말 예민한 문제라서 더 이상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BFF도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축구 전문가들도 BFF는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박 감독에게 급여 문제는 제외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한국인 감독과 같은 정이 많은 사람은 우리를 응원하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서 진행할 것입니다. 최근에 조국 신문 사이트의 젊은 지식 페이지에서 BFF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어려움이 생긴다면 박항서 감독의 급여를 줄여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독자의 의견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61.64%의 독자들이 줄이지 말아야 한다에 투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과 책임들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축구 전문 분야를 진행하고 BFF와 코치팀과 함께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아시아 U23 준우승 이후 BFF의 여러 팬들은 박 감독의 축구팀이 2020년 경기에 그 성적을 다시 이루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복잡해지며 사회 전체가 방역해야 하고 축구는 우선적인 분야가 아니지만 앞으로 박 감독의 업무는 아주 많고 심지어 두 배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 그간 수없이 많은 의미 있는 사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을 사랑하고 베트남 국민을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답이 될 것입니다. 박 감독을 강요된 친절의 희생자로 바꾸지 마세요.